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면이 조금 다르죠. 네, 오늘은 고프로를 오랜만에 잠깐 꺼냈습니다. 고프로를 꺼내서 밖에 나오니까 일단 차 소리가 시끄럽네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하냐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 컴팩트 카메라로 좀 사진을 몇 장 찍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를 두 번 드리게 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진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슬리퍼 소리가 좀 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사진을 찍긴 하는데 요즘에는 지인들한테 인물 촬영이나 이런 것들 부탁을 받을 때만 찍고 보통 이런 풍경이나 야외에 나와서 사진을 찍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일단 테스트 삼아서 혼자 몇 장 좀 찍어보고 그 다음에 바디캠을 켜고 좀 같이 찍어볼까 합니다. 사진 조금 찍고 밥 먹고 나서 좀 쉬었더니 벌써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조금만 이동을 해서 사진 몇 장만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해가 지면 이 카메라로 사진 찍는데 많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달리는 도중에 목적지에 도착하진 않았는데 저기 여중생인지 여고생인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길래 슬쩍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테스트 겸 오케이 한 이 정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는 뭘 찍으면 좋을까? 어쨌든 군소리 말고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꼬마 아기가 못 지나가고 있었네요. 아저씨가 길 막혀서 미안해. 하도 오랜만에 여기에 카메라를 들고 오는 거라
또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원래 또 기다림의 미학이 있죠. 아는 척? 그래도 이쪽 도로 풍경이 좋네요. 아, 사진 찍을 땐 항상 차를 조심하십시오. 착각. 애기들이 너무 귀여운데, 애기들은 예, 최대한 카메라에 안 나오도록 그렇게 찍겠습니다. 저기 자전거가, 근데 방금도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쳤네. 아쉽다. 근데 줌이 안 되진 않고 줌이 되는 게 어디야 라는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줌이 좀만 더 되면 좋을 텐데. 잠깐만요. 아, 초점 중앙 초점을 해야 될까? 초점 빡치네. 네, 초점 그냥 중앙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초점을 빠딱빠딱 좀 잡아줘야지. 요즘 셔터 스피드가 빠른 게 아니라서 흔들리기 좋습니다. 편하게 찰칵. 저기 앞에 목욕탕이 있는데 저 목욕탕은 한 번인가 가봤어요. 한 번. 여기가 그때 갈 때 550엔이었나 그랬었는데 영상 목욕탕이 있으면 그 옆에 코인 란돌이가 있죠. 와, 나랑 같이 찍어야지. 오케이. 코인 란돌이. 그래서 아마 사진을 올릴 때에는 약간은 고정을 하긴 할 것 같아요. 색감 같은 경우에는. 자자. 근데 이 근처는 자, 뭔가 찍을 게 참 없네요. 체크. 그냥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체크. 또 뭘 찍지? 뭘 찍지? 꽃을 찍을까?